오징어 볶음인가요? 이게 하나 있으면 하나 구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? It's real. 기분 어떠세요? 떨려요. 떨리고 설렙니다. 어떠세요 오늘? 저 떨려요 사실. 긴장도 되고. 어떠세요 기분? 문연 무상이신 것 같은데. 아, 진미 씨는 원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통달하고 있고. 네. 오늘 갑자기 자꾸 친한 척해. 어떠세요? 아주 좋습니다. So good. Yes. 끼워지지가 않은 첫 방이 오늘인 긴장돼요. 긴장되고. 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미남들이 딱 서있네. 기대 많이 할게요. 사진 한번 찍어줘 나. 로디 니가 일로 와. 그래. 나도 나 이거 페북에 좀 올리게.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하나 둘. 만화 속 세상에 여고생 인단호가 자신이 만화 속 인물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면 진미채 볶음이 학교에 등장할 때마다 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엑스트라임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의 그려짐 속에 살지 않겠다 이런 단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전체 대본 리딩 끝나고 해준 얘기가 있는데 불안함 속에서 너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불안함 속에서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. 네. 하나 있으면 하나 오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장난이고요. 로은이가 챙겨줘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후 끝나고 소감. 오늘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이런 풋풋함이 저희 드라마의 강점이 아닌가. 그러니까 다 같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, 이 말은. 오늘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. 사이가 진짜 좋아요. 리허설도 많이 보면서 새로운 경험과 고민하고 또래고 또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친해요. 친한 만큼 그리고 많이 그런 연기적으로 서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막내인데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촬영장에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형 오빠와 잘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똑같은 얘기만 단어 다르게 해서 각자 자기가 준비한 거 그냥 한 거야. 아,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 일곱 명의 생각이 다 같았다라는 거지. 포장 잘한다. 포장 잘한다. 선생님이 다시, 아니라 다시 다 들어오시라고. 선생님 경력이죠. 선생님 경력. 예? 선생님이죠. 그렇죠. 선생님. 혹시 선생님. 선생님만 믿고. 어쩌다 발견한 하루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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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으실 거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어쩌다 발견한 하루. 화이팅!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